오후 시장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후 시장에는 좀 어떻게 전망해 보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있지만 외국인들은 매도 국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소 좀 내성이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코스피 현물을 조금 일부 팔고 있지만 제한적인 매도세이고 선물세 관련해서는 매수세를 현재 2,700억 가까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다소 코스피 관련해서 제한적인 매수세가 또 유입되면서 하방은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전일 미국 증시가 반등을 주었고 그리고 원달러 환율 관련된 강세가 다소 좀 진정이 되면서 수급상으로는 나쁜 분위기는 아닙니다. 최근에 주가가 며칠 빠진 이후에 단기적인 리바운딩, 기술적인 반등 구간은 충분히 가능한 상태라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제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경계감이 아직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이라든지 일부 뉴스가 플로우가 있는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주가 부분들이 흘러가고 있고 전통적인 경기 민감주 업종들은 상당히 좀 쉽지 않은 모습을 여전히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기본적인 에너지 관련된 쪽에 수급이 아직은 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던 잭슨홀 미팅 이전까지는 완벽하게 수급이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기는 좀 쉽지 않다는 점. 다만 외국인들의 파생의 포지션은 횡보하거나 상승 시에 좀 더 파생 포지션 상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 포지션이라 본다면 하락 쪽보다는 기술적인 반등, 제한적인 반등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후 시장 전망 들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유의해서 보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 중에 LG이노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다가 IT 대형주들이 상당히 좀 좋지 못한 조정을 보이고 있었습니다만 LG이노텍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이제 수주 관련된 예상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게 뭐 확인은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가능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뉴스라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시장에서 소위 말하는 태조 이방원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뭐 태양광, 조선, 그다음에 2차전지, 방산, 원전 이렇게 다시 한번 신규로 들어가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가격 수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존의 보유자들은 아직까지 모멘텀 플레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끌고 갈 수 있다고 판단 들지만 신규로서는 일단 실적이 나오는 종목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LG유니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고 PR 밸류에이션 6배까지 주가가 조정받았습니다. 2분기에 양호한 실적을 기록한 이후에 하반기에도 실적이 기대되고 있는데 광학솔루션의 피크 시즌이 시작되고 기판 소재 사업부도 굉장히 건조합니다. 그리고 9월 달에 발표되는 애플 아이폰 14 부분도 상당히 좀 견조한 출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원달러 환율 추세를 본다면 컨센서스 상향 여지까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광학솔루션 부분들이 해외 전략 고객 애플의 상급 모델에 48메가 화소가 채용되면서 평균 판매 단가가 올라가고 전면 카메라도 처음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광학솔루션 매출이 일단은 실적과 이익을 이끌 것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고 그 외에도 기판 사업이라든지 그 외에 전장 사업 부분에 차량 반도체 수급도 완화되면서 이 적자 흐름을 상당히 줄이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뭐 실적이 된 게 좋고 시장에서 살 게 없을 때는 이렇게 저평가된 실적 종목 중심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충분히 좋은 전략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LG이노텍에 대한 지금 자리에서의 어느 정도 기술적인 진입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반기가 더 기대되는 종목 LG이노텍까지 이야기 들어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